안녕하세요. 맥스 자격증 강좌 진행 강사 이대로입니다. 오늘은 1급 문제 첫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2급 시험은 다들 잘 보셨나요? 2급 시험이 약 한 30일 정도 뒤에 시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30일 정도 후에 결과가 나와서 합격으로 나오게 되면 1급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돼요. 자, 이 강좌는 그 자격이 생긴 분들께 혹은 자격이 현재 없더라도 1급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이제 최적화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2010년 6월 19일자 문제로서요. 6월 19일부터 그리고 최근에 했던 파일까지 전부 다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한번 먼저 문제의 개요를 한번 볼까요? 1급은 2급에 비해서 문제가 조금 디테일화가 되고 품질성이 좀 향상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급과 모델링 문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레이 같은 경우는 2급에서 현재 나온 적이 없죠. 예, 1급에서 처음 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로프트 부분은 2급에서 로프트만을 이용해서 하라는 문제 현재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2급에서도 로프트 문제가 좀 디테일하게 돼서 나올 거예요. 근데 1급에서는 그 중에서도 로프트의 디포메이션의 스케일 기능을 이용해서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라고 나온 문제들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3번은 2급에서 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 파일을 열고 그 파일에 카메라 배치를 하는 문제죠. 자, 3D 뷰 카메라라고 명명하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뷰포트 설정으로 배경이 이렇게 나오게끔 하라고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3-3번 문제는 오파시티 맵입니다. 사람과 나무 그리고 산을 이용해서 배경을 만드는 문제들이에요. 오파시티 맵핑과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세팅, 그 인바이러먼트 세팅된 것을 재질창으로 옮겨서 이러한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3-4번은 외부 참조 기능을 이용해서 벤치를 가져온 문제죠. 3-6번부터는 1급 특유의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제가 2급 때 잠깐 설명드린 비디오 포스트를 이용한 렌즈 이펙트 글로 효과를 하는 방법이 여기서 나오네요. 기억나시죠? 2급을 보신 분들은요. 이젠 1급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 애니메이션 설정. 각각의 프레임을 설정을 하고 그 프레임별로 이와 같은 모양을 시뮬레이팅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설정하다 보면 직접 렌더링을 그러란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렌더링 걸면서 시간을 다 보내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렌더링을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렌더링을 뽑을 수 있게 환경만 조성하라는 그런 문제예요. 3-9번은요. 자, 좀 생소하시죠? 비디오 포스트는 제가 언급했지만 이런 시뮬레이션 그리고 각 프레임별로 조절하는 방법 생소하시겠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행하시면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계속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다음 동영상부터 문제풀이를 구체적으로 진행할게요.